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should have PP 구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I should have arrived at the airport on time. 자, on time은 punctually, 정각에 이런 뜻이죠. 자, 나는 정각에 공항에 도착했어야 했다. 이 말 속에는 정각에 공항에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후회가 들어있죠.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다. 자, 이거 부정문은 should not have PP를 씁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 속에는 해버렸단 말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maybe 아마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죠. 자, maybe의 과거는 may have pp입니다.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자,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must be의 과거는 must have pp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죠. cannot be 뭐뭐일 리가 없다. she cannot be a liar. 그녀가 거짓말장일 리가 없다. 자, cannot be의 과거는 cannot have pp입니다. cannot have pp는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could not have pp는 뭡니까? could not have pp는 할 수 없었을 텐데. 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할 수 없었을 텐데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죠. not을 빼고 could have pp를 쓰면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말 속에는 실제는 못했다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should have pp 어떤 일을 했어야 했는데. 자, 어떤 일을 했어야 했다 이 말 속에는 실제는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고요. should not have pp 쓰면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떤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 속에는 해버렸다 이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should have pp는 어떤 일을 했어야 했는데. 자, 어떤 일을 했어야 했다. 뭐뭐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실제로는 안 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표현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이거 부정형은 should not have pp입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떤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 속에는 해버렸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We should have paid more attention. 우리는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To our speed, 우리의 속도에 대하여. To avoid getting a traffic ticket. 자, 이 getting a traffic ticket이라는 것은 교통위반 딱지 떼다 이런 뜻입니다. 교통위반 딱지 떼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의 속도에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했다. 이 말 속에는 속도에 주의를 더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후회가 들어있는 거죠. should have pp 어떤 일을 했어야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나타나는 문장 구조입니다. 자, you should not have come late. 당신은 늦게 오지 말았어야 했다. if you want to borrow the book. 당신이 그 책을 빌리기를 원했더라면. 자, should not have pp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는 해버렸다. 과거 사실에 대한 유감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should have pp를 쓰면은 어떤 일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못했다는 후회가 들어있고요. should not have pp를 쓰면은 어떤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해버렸다는 유감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